양팀의 5월 마지막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2022 K3 리그 14라운드 화성FC와 경주한 수원 축구단의 맞대결 화성 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보내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홈팀 화성입니다. 강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진혁 골키퍼, 김경민, 까를로스 알베르토, 김성환, 장영우, 김민식, 공용훈, 김성주, 이인규, 정지용, 김효기가 선발 출전합니다. 장지성 선수 또한 부상으로 오늘 경기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박정수 오늘 경기 시즌 두 번째 선발, 서동현 오늘 선발 출전 다시 한 번씩을 기록하고 있고요.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상이 화성, 화면 오른쪽에 흰색 상이 경주입니다. 빠져나왔고요. 서동현 빙글 돌면서 후방으로 손경환 바로 왼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손경환 선수는 이런 중거리 슈팅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풀백이거든요. 공간이 약간 나자마자 바로 왼발 슈팅 시도. 골문 쪽은 조금 김민식 넓은 공간으로 바로 왼발 올려줬어요. 머리에 걸린 공 그대로 골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기습적인 얼리 크로스 헤더에 밀어준 공 서동현 박스 안쪽 등지면서 빠져나왔고요. 그대로 한번 접고 아 이 공 루즈볼이 됩니다. 공용훈 박정수 우측 선택 손경환 낮은 크로스 어허! 골키퍼 선방 깐서 바로 휘슬이 불립니다. 손경환이 오른발로 낮은 크로스 연결 양준모가 오른발 슈팅은 시도해봤습니다만 김진영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박정수 밀어줬어요. 파이널 서드 양준모 그대로 오른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양준모의 오른발 정태쿤이 밀어줬고 양준모가 한번 잡고 바로 오른발로 때려봤는데 골문 살짝 왼쪽이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교체 자원들의 중요성도 더더욱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골키퍼 패스 미스예요. 김효기 밀어줬는데요. 네 지금 패스 수비 쪽이었습니다. 주춤주춤 네 빠져나오고 있어요. 김양우입니다. 김양우 박스 안쪽까지 드리블 시도 한번 슈팅 저지해낸 김경민 그리고 휘슬이 불립니다. 김양우가 빠져나오면서 폭풍 드리블을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이 상황 김경민 태클을 시도했었고 까를로스가 살려내기 전에 골라인 밖을 잘 잡았네요. 오른발로 로빙 패스 돌려줬고요. 가슴을 잡고 그대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나는 서동현의 터닝슛. 이에더 가슴으로 잡고 바로 오른발 네 아크로바틱한 멋진 원더골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반전 추가 시간 없이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14라운드 화성FC와 경주한 수원 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0대0으로 그 어떤 팀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화성 왼쪽에 경주입니다. 정태쿤 손경환에게 그리고 오른쪽 서동현 바로 연결시켜줬어요. 양준모입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 왼쪽까지 왼쪽에서 다시 한번 양준모 아크 정면 뒤로 한번 접고 그대로 왼발 골키퍼 정면입니다. 김진영의 펀칭 강했던 슈팅 정면에서 막아내는 김진영 툭 밀어줬고 한번 잡고 접은 다음에 바로 왼발 슈팅 시도해봤는데요. 정면이기 경주 빠져나옵니다. 오 지금은 센터 쪽 빠져나옵니다. 1대1 상황 그대로 오른발 김진영의 슈퍼세이브가 나옵니다. 팀을 구해내는 김진영 손경환이 원터치로 내준 공이 까를로스가 못 건드리면서 바로 침투하던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오른발 슈팅 바로 과감하게 연결해봤는데 슈퍼세이브 이 기세로 한 골 가자
지금 연결이 됐어요. 골대 오른쪽으로 갑니다. 방금 김지현 선수의 슈퍼 세이브를 또 칭찬하시는 메시지가 나왔고, 여기서 바로 연결해 준 공 가슴으로 잡으려고 김양우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그 전에 센터 쪽 뒤로 빠졌고요. 카를로스 헤더.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까지. 오! 김진영이 막아내면서 골대 맞고 나갔습니다. 중앙쪽에서 떨어진 공 수비가 헤더 처리. 다이렉트 슈팅. 네, 지금은 김진영 골키퍼가 아니라 골대 맞고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지용. 정지용.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드리블 시도. 흔들어 봅니다. 접고 뒤쪽 이 크로스 머리로 기습적인 헤더. 이인규의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 0. 네, 방금은 약간의 행운이 따르기도 했습니다만 끝까지 집념 있게 이인규가 머리로 연결시켜준 것 그대로 경주한수원축구단의 골문 안쪽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이인규 이렇게 시즌 3호 골을 터뜨리면서 오늘 경기 1대0의 리드를 화성에게 선물해줍니다. 득점 장면인데요. 이 크로스 연결해준 것 머리로 얹었고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만 그대로 다리 사이로 빠졌습니다. 헤더. 원체 헤더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호승 골키퍼가 반응하기 약간 어려울 수 있었고요. 이인규의 헤더 선제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 1대 0. 화성FC 홈 됐습니다. 양준모. 오른쪽 공간으로 손경환 툭 밀어준 공 달려 나가보는 이지홍입니다. 한번 잡고 두 번 잡고 그대로 크로스 연결까지. 호! 이 슈팅 득점이 되지 못합니다. 좌절하는 서동현. 이종이 센스 있는 움직임 가져가면서 오른발 크로스까지 연결시켜줬고요. 서동현이 건드려봤습니다만 그 슈팅이 골문 위쪽으로 떴습니다. 김재원이 터치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공 연결됐어요. 이인규입니다. 이인규 스텝 오버. 아크 쪽까지. 네, 하지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이어집니다. 머리로 잡았고요. 오우. 지금 이 상황 골킥이 선언됩니다. 한 차례 기회를 날려버린 조동건. 절묘했던 패스 머리로 연결해줬고 한번 잡고 슈팅까지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이 상황에서 그 슈팅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양준모. 양준모 선수가 김진래와 지금도 화성이 끊어냈습니다. 정지용 드리블 돌파 시도. 속도 살려봅니다. 한번 접고 오른발 반대쪽 걸리지 않습니다. 인규의 침투. 슈팅까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정지용이 속도를 살리면서 드리블 돌파 박스 안쪽까지 갔고 한번 접고 반대쪽으로 한번 밀어줘봤는데요. 네, 인규 선수 타이밍 준비합니다. 왼발. 휘어져갑니다. 먼 쪽에서 떨어졌고요. 조동건 팀의 두 번째 헤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0. 교체로 들어간 조동건. 용병술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네, 지금은 문전 앞에서의 집중력을 끝까지 조동건 선수가 대단히 잘 살려냈습니다. 조동건의 리그 3호 골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입니다. 먼 쪽에서 머리로 떨궈준 공이 먼저 있었고요. 그 공에 대한 집중력을 조동건이 끝까지 잘 살려냈습니다. 카를로스의 첫 번째 헤더로 내주는 과정 굉장히 깔끔했고 이번 득점에 결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동건의 시즌 3호 골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0. 홈팀 화성이 두 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윤병건 왼발로 전방 노려봅니다. 서동현 헤더 밀어줬고요. 침투해봅니다. 네, 지금 이 과정 넘어졌고요. 주심 찍었습니다. 경주한선축구단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서동현이 팀에게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정태쿤의 헤더 서동현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네 지금은 김성환 선수의 발이 서동현 선수의 복부 쪽 또는 흉부 쪽을 가격하는 듯한 서동현 시즌 6호 골을 노려봅니다. 서동현 깔끔한 페널티킥 팀에게 추격골을 선물해줍니다. 스코어 2대1. 네, 서동현 선수 오른발 구석으로 제대로 감겨 들어가는 페널티킥 인사이드로 깔끔하게 처리. 김진영이 방향은 읽었습니다만 워낙 구석으로 잘 들어가는 페널티킥 처리였기 때문에 공을 건드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동현의 추격골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1. 화성FC의 5월 무실점을 막아냅니다. 준 김성주 투구 올려줬어요. 반대쪽입니다. 골키퍼 선방 까를로스 다시 한번 때렸고요.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네, 한 차례 또 위기를 넘기는 경주. 김성주가 파포스트를 바라보고 밀어준 공 머리로 연결해 봤는데요. 이 헤더는 막아냈습니다. 까를로스의 슈팅은 골문 쪽으로 가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가까이 던져줬습니다. 윤병권 빠져나오는데요. 이거! 김진영의 세이브. 방금은 윤병권 선수의 얼리 크로스 낮게 깔려 들어가면서 잘 들어갔고요. 이 헤더 머리로 한번 연결해봤는데 김진영의 세이브에 막혔습니다. 뒤로 빠지는 공 김진래 연결시켜줬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인데요. 뒤로 빠져! 동점입니다. 스코어 2대2. 오늘 머리들이 빛납니다. 네, 변준범의 2대2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시즌 첫 번째 마수거리 득점. 변준범이 경주에게 소중한 득점을 선물해 줬습니다. 크로스 이후에 빠져나오는 공 골대에 골포스트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그물 쪽으로 갔습니다. 네, 지금 경주 입장에서는 끝없이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득점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수비수 변준범이 해내주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2. 경기는 결국 원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원점이 됐고 남은 시간 약 5분 정도 밀어줬습니다. 정지영이에요. 박스 왼쪽에서 바로 컷백 시도 수비가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윤병권의 디펜스. 정지영이 살려봤고요. 원터치로 바로 박스 안쪽 겨냥해봤는데 이인규가 건드리기 전에 윤병권이 건드렸습니다. 김성주 준비합니다. 왼발로 올려준 공 헤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중앙 쪽에서 조동건이 머리로 툭 한번 건드려봤는데요. 윤병권 뒤로 그대로 빠집니다. 이지호!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종의 다이렉트 슈팅. 그대로 흐르면서 이주홍이 첫 번째 터치 바로 슈팅으로 연결해봤는데 조금 높게 떴습니다. 손경환이 커버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두 선수 간의 거친 경합이 있었는데 경기는 또다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방금 상황인데요. 서동현 선수가 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과정 김경민이 몸을 약간 갖다 대는 장면이 나왔어요. 잡고 네, 좋습니다. 네, 수비가 먼저 따냈습니다. 양준모의 디펜스. 그리고 그대로 오늘 경기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2 K3 리그 14라운드 화성FC와 경주한 손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2로 오늘도 다득점 경기 끝에 양 팀의 승점은 나누어 가지게 됐습니다.